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의 권사입니다. 황윤효 권사님께서는 뉴저지 새행정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고 강승현 장로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평소 기도 제목이었던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그 교회 협회 부회장님을 하셨고 크리스찬 밴드를 창립하셨으며 2006년도에는 강스 메모리얼 하스피터를 완공하시고 현재는 김도훈 선교사님께서 수고하시는 과테말라 선교의 공동체의 일부로서 의료 선교와 단기 선교를 맡으시고 현재는 황윤효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엘더 존 강의 장로님께서 계속 선교를 이어가시고 계시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 권사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나가게 됐어요. 네. 네. 그 친구 따라다니다가 또 뭐 장로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친구 따라서 그 네 명의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런데 나 혼자만 교회를 안 나가니까 친구들이 강권적으로 그냥 권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나가게 된 게 신앙의 계기가 뭐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불교 신자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꿈속에서도 죽음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잖아요. 그 얘기 조금 네. 해보세요. 네. 제가 1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가서 그냥 성경 말씀 듣는 것과 도덕적으로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꿈에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죽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죽게 됐다고 보러 온 사람들한테 막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나 목사님이 모셔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저쪽에서 성경책을 끼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피니까 이게 날개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하늘나라로 쭉 올라갔는데 너무 휘황찬란 나는 별들이 나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여기에 못 올 뻔하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깼는데 마침 그때 새벽 종소리가 울려서 아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에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게 마음속에 그렇죠. 있어서 네. 그런 그때 마침 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올라고 준비하고 있던 뭐 영어학원 무슨 미용학원 모든 걸 다 치우고 그 주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흥회 그때 부흥회는 새벽기도 아침 10시 예배 또 저녁 예배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6일 동안을 계속 다녀서 토요일 날 끝날 때까지 나한테는 아무런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어서 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쪽에 부흥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보라고 그랬고 기도 받는 동안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회개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던 모든 회개가 다 나오고 그 전에는 5분도 못했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네. 내가 기도를 끝나고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네, 아마 방언 기도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갖고 그 나오는데 내가 들어갈 때 그 주위 환경과 내가 나왔을 때 보는 주위 환경이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네.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고 예수님이 너무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네.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약국 그동안에 하셨는데 약국하는 예. 동안에 뭐 가게 손님 오시는 예. 때건 뭐 약국을 7년 동안 하고 약국을 이제 미국 준비하느라고 접고 집에 있었는데 약국 손님들이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네. 근데 내가 그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집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게 내가 전도할 사람이다 싶어갖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울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가게 단골 스님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약을 계속 먹고 돈을 갚고 그랬었는데 많은 돈을 밀린 뒤로는 교회를 아니 가게를 안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꼭 전도해야 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정말 우연찮게 만났어요. 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은 난 돈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좀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내가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하면서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평안해 주셨네. 예수 네. 믿으세요. 네. 내가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고 평안 누리시고 주님 믿고 해결받으세요.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성경대로 예. 행하셨어요. 네. 그동안에 교회 섬기시면서 뭐 즐거운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거기서 한 말씀 해주세요. 미국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처음 초기에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드시게 하느냐고 일주일 동안 불평을 했는데 교회 가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교회만 가면 울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냥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 중에 열매도 지지하시던 분도 신학교 가셨다고 그러고 네. 참 그게 네. 이제 철회 예배를 그때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35분 40분 걸리는 데를 네. 철회 예배를 꼭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남편도 교회 이러고 너무 힘들다고 쉬고 그 성가대장은 성가대 지휘자는 한국에 간 사이에 나 혼자 교회 갔다 오다가 벤자민 프랭클린 브리지에서 나는 올라가고 그 사람은 내려오고 하는 그 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앞에를 치다가 갑자기 내 차로 달려들어서 맞붙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도 다치. 예,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 뒤에서 오던 자가 또 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주여 주여밖에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아들딸이 불쌍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들딸이 아주 환한 얼굴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바로 병원을 갔는데 내가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그 간호원이 주여가 뭐냐고 그 아픈 네. 중에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12시 반에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 6시 반에 다 찾아보고 우리 교회에서들 모여서 다 기도하고 뉴욕 순복음교회까지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도 다 기도하고 했는데 네. 그때서 6시 반에서 집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식구들이 왔더라고요. 네. 그때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예, 그래서 알게 되셔서 그렇게 해서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우리 가게 한 블락 다운에 있는 가게가 새로 오픈이 됐고 또 나는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고 또 그 나를 도와줬던 그 지휘자분은 오자마자 신학교에 간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때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보고자 그 힘든 중에도 철회 예배를 갔다 왔는데 해필이면 철회 예배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했고 해필이면 네. 누워있는데 거기 네. 다른 가게가 오픈을 했고 또 그 주의자였던 분이 왜 해필이면 또 신학교에 가게 됐는지 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너희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위해서 양가죽에 쌓임을 받고 칼로 베임을 받고 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그때 많은 회개를 하고 또 막 울고 그러고 나니까 강간듯 평강이 나한테 네. 그렇게 임해서 다시 회복된 신앙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믿음의 전진을 보게 됐죠. 근데 고통 없이는 고난 없이는 사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그런 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네. 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렇죠. 것 같고 예. 이제는 어떤 좀 어려운 고난이 오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무슨 나한테 축복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사실 저 창피한 얘기인데요. 이게 고난이 오는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오면 저는 그거를 기쁘게 받아요. 받아가지고는 빨리 하나님한테 도로 이렇게 드려요.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권사님께서는 78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필라델피아 순복음교회를 30년 동안 고 강승년 장로님과 황윤효 권사님께서 많이 헌신해 주셨고 또 이제 와서는 자녀들도 또 정말 신앙 안에서 컸잖아요. 사위님 또 따님 이렇게 두 분이 다 알러지 의사 또 이머전시과에서 의사로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해마다 과테말라 선교에 가셔서 의료 선교를 도와주시고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또 세무림 목사님, 최무림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뉴저지 새행정 교회에서 또 프라이데이에 영어 예배 예와 EM을 EM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서 네. 아들이 그 EM 예배를 인도하고 네 그러고 또 며느님 또 한국 교회 예. 학교 교육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